세상에서 가장 매운 라면을 찾아라. 지옥의 매운 라면 챌린지. 세상에서 맵다고 소문난 라면은 다 모아왔습니다. 아, 스코빌 매운 지수 높을수록 매운 거야. 우리가 즐겨 먹는 이 신라면, 신라면의 스코빌은 1300, 불닭 스코빌 4404, 틈새라면 스코빌이 9416이야 킹뚜껑 스코빌 이게 12000이야 틈새라면 이제 극한 체험 5단계 15000, 염라대왕이라는 라면 21000으로 갑니다. 디진다 돈가스가 25000이었어 근데 이게 21000이야 디진다 봐야 돼. 그걸 왜 이렇게 한 걸까? 이걸 왜 하느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반대로 우리는 이따위 스코빌 숫자에 불과합니다. 스코빌로 높일 수 있어. 안 매울 수도 있어. 진짜 우리가 머물었어. 매운 건지 안 매운 건지 판단하자 이거야. 나는 매운 걸 잘 먹어. 왜냐? 신길동 매운 짬뽕과 디진다 돈가스를 먹은 사람이니까. 나도 돼. 그렇게 따지면 신길동 매운 짬뽕이랑 데스넛이라고 있습니다. 너무 하찮다 얘들아. 난 뭐 먹었는지 말을 해줄까? 밥이야 먹었겠지. 데스소스라고 들어봤어? 그리고 원칩을 내가 먹어본 사람이야. 어디가 그래 나를. 어쨌든 지옥의 매운라면 먹방을 시작해보더라. 하겠습니다. 잠시 후. 주사위가 최대 6이잖아? 라면이 6가지가 있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에 라면을 먹으면 되는 거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두 번째로 던지겠다. 마지막 하겠어. 아이씨. 6번 나와라 연락대왕. 4번! 빙뜨거 스코빌 12000! 1 나왔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그건 저의 운명입니다. 공문구입니다. 죽지 말고 다 드세요! 너도 육라면 먹어야 돼. 6분의 1 확률 도전하세요. 신라면 스코빌 1300! 도전! 김덕 1단계 시작. 아 진짜 이거 먹으면 속 쓰릴 것 같은데 바꿀래? 이 정도는 한 도전해보고 싶지 않냐? 에이. 도전 1단계! 뭘 도전해. 신라면 1300. 아 매워! 아 불려! 진심 저 새끼가 이거 됐어야 되는데 맨날 좋은 거 나오는 게 너무 꼴보기가 싫어.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 스코빌 1300 위험해요. 난 너의 20배라고. 진정해. 유혈 사태를 대비해서 매우면 뭔가를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림판으로 CK 쿨피스 우유 뻔댕이가 있어요. 매우면 뻔댕이 드셔야 되고 레디폼 속 쓰리니까 배에다가 붙이라고. 상쾌한 숙취 해소하라고 간장 드시면 간장. 만약에 네가 여기서까지 좋은 거 나온다? 너는 로또 사. 저는 너무 매워서 우유 먹겠습니다. 도전! 배 아파. 여기 속이 너무 쓰려. 속이 왜 쓰리세요? 아주 매운 신라면 먹어서 속이 아파요. 와! 속이 뻥 뚫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스프부터 색깔이 다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좋다. 커도이 똑같아요. 뭔가 좀 더 푸짐하다. 네. 어? 뭐 비싼데? 그냥 왕두꺼 산 거 아니야? 아, 아닌데요? 궁금하다. 얼마나 매울지. 어! 보기엔 별로 안 매운데 딱 냄새 맡으면 태국 고추 센 고추향 올라옵니다. 냄새만 맡아서 기침이 나오는 스코빌 12000 도전하겠습니다. 강진우 4단계 시작. 판도라의 상자지. 아 그냥 봤어요. 왕뚜껑 느낌이야. 그래.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그렇게 안 매운 거 같은데? 오 맛있다. 안 매웠는데? 오 맛있다! 우와. 스코빌 12000 이거 뻥인가요? 아 안 매운데? 궁금하게 만드는구만. 그냥 왕뚜껑 먹는 맛이야. 더 감칠맛이 나. 전혀 안 매운데? 신라면 느낌? 아니야 신라면보다 안 매워. 그냥 뭐 고추향? 아 이게 끝맛이 매워요.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고 슬슬 옵니다. 먹다가 보면 입이 슴슴하다가 알싸하고 매콤하고 스파이시한 느낌이 단계적으로 와요. 토탈 4단계라는 공법인데요. 무슨 소리야. 매워서 정신이 나가셨나요? 아 제가 원래 땀을 잘 안 흘립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어요. 어휴 수육이 나오네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계속 맴돌아서 땀이 계속 나요. 좀 아파. 개인적으로 식혜 먹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식혜를 빼고 다른 게 나온다 이거 두 입 더 먹을 수 있어요? 추가를 해야 되나? 식혜 나왔습니다. 동작 그만! 강진우가 식혜가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오면 너 두 입 더 먹는다 했잖아. 좋겠다. 두 입 먹었습니다. 돌릴게요. 예. 제발.
매운 거 먹고 돌렸는데 캡사이신 나왔어. 그러면 얼마나 웃음니? 이번 저희는 너무 과학적인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연라대우로 갑시다. 아, 연라대우 가자. 잠시 후. 이게 얼마나 세냐? 제가 먹은 신라면의 20배. 제가 먹은 킹뚜껑의 2배. 와. 야, 이게 뭐야? 분말 스프가 킹뚜껑보다 더 매섭게 생겼어. 뭐야? 검정색 뭐야? 낙과 고추잖아. 아니야, 검정색 김이고. 어. 라면이 뭐 매워봤자 얼마나 맵겠어. 그래. 엄살 부리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러면 엄살 부리지 말고 같이 먹을까? 아니. 와, 와! 야, 와, 야, 이거 안 된다. 진심 이거 안 된다. 어, 이거 너무 심한데? 좀 역대급인데? 진짜 용암이 끌어오르는 거지. 오지연 6단계 시작. 진심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아우 씨. 고비 21,000 염라대왕 라면. 위가 아픈데요? 자, 위가 아픕니다. 국물 매운 거 먹으면 진짜 이게 속이 아파서 설사 나오고 그래. 어. 아, 근데 면은 뭐? 그렇게 맵다고? 아니, 너무 MSG 아니야? 진심 먹지 마세요. 아, 이거 만든 회사분 죄송한데요. 왜 그러셨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브레이크 깔 때 김이 있었다 했죠? 처음 먹을 때 김맛이 나요. 뭐야, 이거 하나도 안 매워. 시간 지나잖아요? 처음 먹으면 긴 맛이에요. 긴 맛. 고소해요. 고소하다. 그 다음에 위가 아파요. 그게 맛이에요. 면은 긴 맛이에요. 긴 맛이에요. 위가 아파요. 궁금하시죠? 형님 혹시 해볼까요? 두 사이 숫자 낮은 사람 한 명만 먹어보기. 다수결로 합시다. 50% 확률로 강진우 매기기. 100% 확률로 안 먹기. 오재현 씨는요? 우리 빨리 싸우세요. 꿀패스 좀 먹어도 되나요? 돌림판을 통해서. 아, 돌림판 돌리시다 씨발. 아니, 한입 먹고. 이상한 거 나오면 계속 보실 거예요. 오재현이 번데기 싫어하거든. 아, 자, 번데기가 나와야 되는데. 번데 번데 안 돼! 난 벽에다가 던져. 야! 와! 킹스! 파! 오! 자, 일단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아, 위 아파. 처음에 고소한 김 맛이 난다니까? 뭐야, 안 매운가 봐. 계속 먹어. 진짜 무리하지 마라. 위가 먹은 거야, 두 배야. 이미 어? 킹뚜껑에서 죽어버린 거 아니야, 위가? 어? 오셨나요, 그분이? 어! 물 마셔. 아니야, 돌림판을 뚫겠어. 돌림판을 뚫겠어. 어? 어? 아! 맛있게 드세요. 원샷 갑니다. 원샷 슝! 어우, 야, 간장이 더 맛있겠다. 자, 돌림판을 뚫겠어. 어? 아! 과연? 안 돼! 처음에 먹었을 때, 아, 오지한 또. 아. 그래, 처음에 아예 안 매웠다니까. 아, 그래? 오지한 또 구나치는구나. 오버액션 하겠구나 해서 그거 밟아 죽이려고 다 먹을라 했어. 근데 먹다 이게 먹다 보니까 혀가 마비돼. 그냥 1대1대1에서 제일 적게 나온 사람이 국물 한 입 면 한 입 어때? 아, 오케이! 말도 안 돼. 우와! 내가 1, 2가 나오냐? 4, 5, 6 빨리 빼줘. 아주 씁쓸하구만. 벌써 매운데 나는? 더 먹어야지, 더 먹어야지. 처음에 김맛 이러는데 난 그냥 처음부터 매운데? 예, 잠깐만. 아무것도 못 먹어. 에? 빼기포! 어디가 아프세요? 야, 저 혀가. 혀요? 안 맞네요. 한 번 더 자. 그러려면 이거 한 번 먹어야 돼. 아! 오케이, 돌려. 아, 매워! 오? 자, 막 엄청 짜. 우와! 이거 한번 먹으면 돌릴 수 있어. 아니야! 너 간장 먹고 돌림판 바로 돌렸어. 안 돌렸어. 바로 돌렸어, 봐봐. 번데기! 자, 번데기. 왜 번데기야, 매운데? 국물 한번 먹고 돌릴래요? 그냥 돌리게 해주세요. 잡아. 네. 자, 저희가 매운 라면 챌린지를 해봤는데요. 제일 매운 라면은 뭐라고요? 염라대왕 라면. 지금 얘가 왜 이러죠? 염라대왕 라면. 김도영은 우리 드럽게도 없다는 걸 밝혀놨습니다. 여러분들 모험하지 마세요. 100% 확률 하세요. 돌잼.